스위스 왕이 왔어요. 아유, 또 이렇게 부담스럽게 인사 한번 드립니다. 자, 오늘 특별하게 야외에서 한번 시작하는데요. 자, 오늘 장소는 하남에 위치한 예, 스타필드. 예, 쇼핑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죠? 여기 뭐 명품도 많고 쇼핑할 때도 많고 심지어 수입차 매장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. 여기는 왜 왔냐? 맞습니다. 오늘 또 차량을 한번 추가로 왔는데 오늘 차량 어떤 차량이냐? 오, 오늘 이 하얀색의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오늘 차량 BMW X7.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죠. 하지만 오늘 차량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. 지난번에는 제가 가솔린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차량은 짜잔. 자, 오늘 차량은 40D, 예, 디젤 차량이죠. 디젤 M팩 차량이고요. 외장은 미네랄 화이트, 예, 시트는 아이보리. 오, 색감 진짜 좋지 않나요? BMW 이 아이보리 시트가 이제 메리노 가죽인데 이게 아마 호불호가 좀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? 이 색감 보이세요? 이 색감?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청바지라도 한번 잘못 입으면 이거 그냥 난리 나는 그런 색깔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요거를 탈 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색이 너무 화사하다 보니까 이쁘긴 진짜 이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여기 뭐 뭐라도 때라도 묻지 않을까 요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고, 여기는 보면 이제 하만커든 스피커, 요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 이제 파워센 윌킨스를 좀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X7의 2열이 저는 정말로 럭셔리한 것 같아요. 여기 제가 한번 탑승해보면 자, 요 정도의 공간도 나오고 컵홀더며 뭐 이런 기능도 잘 됐고요. 여기 보면 이제 트래블 패키지가 있어서 여기를 열면 이제 거치도 할 수 있는 예, USB-C 타입도 꼽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, 페이스 리프트 때문에 바뀐 게 좋은 게 있죠. 바로 여기 점점점점점 있는 스카이 라운지 글라스 루프가 장착되었다는 사실이고, 준 SUV 기본이 뭡니까? 바로 럭셔리 SUV가 여기 리클라이닝 기능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, 와 이런 기능도 너무 좋고, 2열에서 1열을 봤을 때 이 스티어링 휠과 쭉 뻗어 있는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, 그리고 또 이런 실내 등등이 페리가 되면서 좀 더 럭셔리해졌다.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다 알칸타라로 부들부들하거든요. 네, 이런 부분, 이런 부분도까지도 이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는데 이것만 신경을 썼느냐?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BMW X7 40D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들어있어서 너무나 정숙하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인테그랄 스티어링 휠, 후륜 조향도 들어가고 이그제크티브 드라이브 프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운전의 재미도 더욱더 높여줬다. 지금 이게 차량이 15,400짜리인데요 시동이 켜져 있는데 실내에 있으면 이게 시동이 켜진 줄 몰라요. 이 차 앞에서 한번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. 아, 이런 이제 M팩 특유의 모양도 너무 이쁘고요. 저는 이번에 신형으로 바뀐 것 중에 이 휠이 참 이쁘더라고요. 이 휠, 이 안에 M브레이크 캘리퍼도 그렇고 참 이 차가 크지만 또 럭셔리함도 잃지 않았고, 또 무엇보다 어떤 이 실용성 그리고 운전의 재미까지 다 주는 면에서 BMW에서 SUV는 참 잘 만드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이 차량에는 후프옵티 고급 선팅 해드렸고, 트렁크를 보면 자, 제가 해드릴 선물은 짜잔, 뭐 이렇게 없냐. 아유,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또 준비한 꽃, 그리고 와 대박인 게 여러분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해드렸어요. 이게 뭐냐면 트래블 패키지를 통해서 이 운전석 뒤에 저 그리고 조석 뒤에 꽂을 수 있는 태블릿 거치대인데, 요게 이제 BMW 악세서리 따로 팔거든요. 와 요거 비싸더라고요. 요거 비싼데 제가 두 개 빡 진짜 큰맘 먹고 서비스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 안에도 또 용품 또 채워 드릴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서비스에 박한 사람 아니니까 저 리스와 김치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. 자, 이렇게 BMW X7 차량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느끼는 거는 차가 참 괜찮다. 진짜 15,400이면 비쌀 법도 한데 아시겠지만 BMW는 뭐가 있다?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? 프로모션이죠. 프로모션. 예, 프로모션이 있지 않습니까? 프로모션이 있다 보니까 이 BMW 40D 디젤을 살 때에도 프로모션을 적용 받을 수가 있고요. BMW 같은 경우 기존의 BMW 구매 이력이 있다면 재구매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여기 왔네요. 여기 제가 해드리는 서비스 요만큼 또. 자, 이렇게 X7 디젤 차량 제가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이렇게 서비스 알려드린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. 아,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출고하면서 여러분께 신경 정말 많이 써드리고요. 그분과도 정말 교감이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저 리스원 김수장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